신동엽 공식 입장 사업 피소? 부당한 요구 굴복할 수 없어. 최근 신동엽이 4억 원대 피소를 당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동엽의 소속사 측은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4억 6천만 원의 가맹비는 신동엽 씨 개인이 아닌 고소인들과 아이젝스 법인과의 민사적 채권 채무 문제이며 신동엽 씨 개인 채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신동엽은 아이젝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개인 사비 수십억여 원을 회사에 투입했으나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단 한 푼의 월급도 받은 적이 없으며 법인 카드도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고소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고소인들은 신동엽이 연예인으로서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공인이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으며 신동엽은 사회적 물의를 우려해 어쩔 수 없이 고소인들이 요구하는 돈 중 일부를 개인 돈으로 지급한 적도 있었다며 고소인들은 계속해서 가맹비 전부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신동엽 역시 고소인들의 부당한 요구에 더 이상 굴복할 수 없어 거절하는 과정에서 형사고소까지 가게 됐다. 연예인이라 해서 일반인과 달리 공정한 룰과 원칙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10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아이젝스 가맹 사업을 운영해온 신동엽은 가맹점주들로부터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가맹점주들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다. 신동엽에게 지난 3월 말까지 4억 6천만 원가량의 가맹비를 돌려받기로 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